마리아의 푸른색 망토는 한편으로 어떤 신성성을 상징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의 빛깔이기 때문에 신성한 신앙심을 상징하고 있고요. 언제나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도 성모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사촌인 엘리자벳을 방문하는 장면인데요. 엘리자벳의 옷색깔과 성모 마리아의 옷색깔이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푸른색이 굉장히 눈에 띄는 밝은, 그러니까 눈부신 푸른색이어서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화면에서도 한 중간에 성모 마리아의 푸른색이 다른 어떤 색깔을 압도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원칙을 상징한다. 파랑은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내향적이다. 상징학에서 파랑은 물을 나타내는데 물 역시 여성을 상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랑이 남성을 나타내는 주요 색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상징체계에서는 파랑이 여성적 색이다. 파랑이 남성을 나타낼 때는 주로 갓난아기와 관련될 때이다. 1930년대 이후부터는 빨간 립스틱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성의 빨간 색깔이 침체하게 된 그 분위기에서 활력을 넣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파란 색깔 굉장히 성실성 있고 신뢰도도 높고 이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대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20대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좋아해요.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데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남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성실한 색깔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40대가 빨간색 갑자기 좋아진다든가, 막 빨간 티셔츠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빨간 립스틱을 바른다든가, 핸들백을 사고 싶다.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색깔이거든요. 사실상 40대도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기 힘들어져요. 색이 우리의 감정이나 심리에 주는 영향력을 잘 활용만 한다면 생활이나 업무에 활력을 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 색이 주는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칫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엘사 슈아파렐리는 1931년 쇼킹 핑크라는 새로운 색을 선보였다. 같은 이름의 향수도 시장에 선보였는데 핑크색의 여자의 가슴 모양을 딴 향수병으로 충격적인 디자인이었다. 사람들은 핑크가 그렇게 공격적이 될 수 있다는 데 놀랐다. 핑크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색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분홍이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색이라서 싫다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분홍이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색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여자아이는 분홍색, 남자아이는 하늘색. 이 관습은 매우 널리 퍼져 있어서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유행은 1920년대에 처음 생겨났으며 전통적인 서양의 색채 상징과도 모순이 된다. 빨강은 남성적인 색이므로 작은 빨강인 분홍은 남자아이의 색이어야 한다. 색은 남녀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사람들이 드레스나 외투, 양복을 고를 때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옷은 신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